우리도 인삼 산업은 계속 발전 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업주도 지위가 뚜렷이 제고되고 제품 심층 가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좋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변 한미식품유한회사에서는 단일 내 제품 질을 첫 자리에 놓고 브랜드화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 회사의 한미식품 브랜드는 길림성 명표 브랜드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전국 5일 노령 모범인 연맹대학 부속병원 종조의 연구실 주임 김향숙은 백이천사의 직책을 시시각각 명기하고 시종 일터를 고수하면서 한 해 동안 환자 무려 만여 명을 진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선 유치원에서는 자체로 건설한 생태 남색 기지를 토대로 특색 교육 과정을 내와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을 요래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습관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6월 1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열렸습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우리 조 인삼산업은 계속 발전 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업 주도 지위가 뚜렷이 제고되고 제품 심층 가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좋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최근 연례 우리 주는 길림성 인삼산업 발전 진흥이 유리한 길을 다잡고 인삼산업의 재배 규범화, 품질 표준화, 가공 정밀화, 산업 집약화 발전 방향을 뒷짐없이 견지하면서 산업 규모를 부단히 확대했습니다. 2015년 우리 주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길림 장백산 인삼 국가지리 표지 제품 보호시범구로 선정됐고 지난해 말 전조 인삼산업 생산액은 2011년보다 76.8% 상승한 44억 2천만 원으로 5년 내 연평균 상승률이 15.4%에 달했습니다. 인삼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기 위해 조당위와 조정부에서는 이를 주도산업으로 승격시키고 산업발전 전망계획을 제정했으며 인삼산업발전 지도기구를 성립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조 인삼산업발전 추진조례를 제정 발표해 인삼산업발전에 법률담보를 제공했으며 조 직속 해당 부문에서는 대상자금을 적극 쟁취하고 기지건설, 기술난관공략, 신제품개발과 기술양성 등 관광고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부추감으로써 전조 인삼재배업이 안정된 발전을 추동했으며 인삼제품의 심층가공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조 인삼 재배 면적은 3,500헥타르로서 전성 인삼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했고 전조 인삼 가공 기업이 300여 개로 발전했습니다. 그중 규모 이상 기업이 13개, 수삼 가공 능력이 2만 5천 톤입니다. 우리 조 인삼 산업은 기술이 앞장서고 군체화, 규모화로 발전하며 제품이 다양화된 발전 추세도 보이고 있으며 인삼 심층 가공 제품은 이미 식품, 약품, 보건품, 화장품 4대 기업을 형성하고 제품의 차원이 부단히 승격되며 브랜드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9개 기업이 지리 표지 제품 인증을 획득했고 30여 가지 인삼 제품이 장백산 인삼 브랜드를 창출했습니다. 영정시 삼봉동촌에 건설된 연변 대삼림 천연광천소 대상은 이미 두 갈래 PE 봉지 포장 광천소 생산 라인의 설치와 테스트 작업을 완수하고 7월에 정식 생산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연변 대삼림 천연광천소 공장 생산 작업장입니다. 한 폐 또 한 폐의 음용수가 려과 자외선 살균 등 일련의 자동화 작업을 거쳐 육속 생산됩니다. 예전과 부동한 점이라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광천수는 병포장이 아니고 봉지포장이라는 점입니다. 目前这个两升包装的袋装水是咱们中国第一条生产线，这是咱们从日本引进的，和日本欧力希勒公司联合开发的，二升包PE袋装水生产线。它每小时可以生产2400袋水，一年可以创造产值。 大约1.5亿。 소개에 따르면 PE 봉지 포장 광천수는 성숙된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연변 대삼림 천연 광천수 유한 회사에서는 기회를 다잡고 용정시 삼봉동촌의 광천수 자원을 바탕으로 총 투자가 3억 원에 달하는 PE 봉지 포장 광천수 대상을 건설했는데 이미 투자 도합 1억 4천만 원을 완성했습니다. 제품 판로에서 주로 국내 대중형 도시를 겨냥한 이 대상은 목전 두 갈래 PE 봉지 포장 광천수 생산 라인 외 한 갈래 병 포장 광천수 생산 라인도 설치와 테스트 작업에 들어갔으며 7월 초에 정식 생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기 공사는 하반년에 착공 건설될 전망입니다. 도나시 기차역 서쪽에 건설되는 대덕 생태 광장이 현재 건설이 순조로워 올해 10월 말에 준공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부지 면적이 15만 평방미터이고 투자가 약 6천만 원이 달하는 대덕 생태 광장 대상은 지난해 6월에 착공되는데 지금 이미 주체 공사를 완공하고 경관 녹화, 광장 조명 공사 등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目前整个大德广场地上地下工程建设工期已经完成了是 80% 左右。 下一步就说白了就是地上大德广场这一块主要的任务就是绿化，还有一个景观小品，包括量化这一块，量化现在也已经是完成 50%了，还有一些剩余一些量化，完了下步准备完成，预计大德整个地上广场这一块是应该是在 8月末 应该是预计要全部交工。 연변 한미식품위원회사에서는 단연 내 제품질을 첫자리 놓고 브랜드화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한미식품 브랜드는 길림성 명표 브랜드 칭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연변 한미식품위원회사 생산작업장입니다. 종업원들이 한창 명태 세척, 가공, 포장 작업에 분주히 돌아치고 있습니다. 제품질을 보장하고자 이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세척 방식에 세 절차 작업을 추가해 명태를 더욱 깨끗하고 깔끔하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在洗的过程当中呢，在原来的时候，工人一天能洗到1吨到2吨，可是现在因为我们要求高了，把这个质量提升了，可是提升的同时就是数量降下来了。最大的心得吧，就是，只要质量上去了，不要光看眼前的。 제품질이 뚜렷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 효율도 제고됐습니다. 2007년 성립 당시 연변 한미식품위원회사는 소규모 가공 공정에 불과했으나 시종일관 제품질과 신용을 첫자리 두는 기업 경영 방침을 견지한 데서 거듭 발전을 이룩하면서 현재 부지 면적이 15,000평방미터이고 선진 생산 라인을 갖춘 명태 심층 가공 기지와 만여 평방미터 되는 건조 야적장을 갖추었습니다. 목전 회사는 명태 계열 식품만 30여 개 개발했는데 올해인 한국 기업과 공급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奖杯奖牌呀，不是说空穴来的，而是努力来了以后呢，对我们企业发展将来是真的有好处。韩国人来了也是来了几批韩国人，他们在全国吧也是赚了10来家。 最后落到咱们家，他就说了，他就说了一句话：你们家能做的质量好，我就放心了。只要能把住质量关，货绝对不愁卖的。 대기 환경지를 1층 개선하고 시공 현장 면모와 환경 위생을 보장하고자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책임소 체결, 순찰제도 실시 등 방식으로 연결시 도시구역 내 건축 공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건축공지관리를 보면 시공현장에 대한 내부관리, 울타리관리, 시공출입구관리 및 먼지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계획검사대대는 연결시 40여 개 건축공지 책임자와 시공현장 대기오염방지사업 책임서를 체결하고 시공전의 요구에 따라 울타리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한편 대상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지 출입구 노면을 단단하게 닦고 고압 물총이거나 자동 세척 설비를 설치해 시공 먼지와 시공 차량으로 인한 도시도로 진흙 오염을 최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일상적인 독촉 검사를 강화하고 매일 건축 공지를 순찰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처리하고 표준 미달 건축 공지에 대해서는 시공을 중단시키고 개혁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는 배기 천사의 직책을 시시각각 명기하고 시종 일터를 고수하면서 한 해 동안 환자 무려 만여 명에게 병을 봐준 고마운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전국 5일 노령 모범인 중조의 연구실 주임 김향숙입니다. 연변병원 진료청사는 매일 환자들로 붐빕니다. 이들 속에는 김향숙 의사가 의술이 뛰어나고 중의학에 깊은 연구가 있다는 것을 요해하고 그의 진찰을 받으려고 이틀 심지어 여러 날을 기다리는 환자가 부술합니다. 의료업에 종사한 30년간 김양숙은 많은 고전의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중의 특색 진료 기술을 부단히 익히고 독특한 혁신 사유로 조의학 면에서 새로운 대상, 새로운 과제를 연구했는데 이 모든 것은 더욱 큰 연구 성과로 환자들에게 더욱 훌륭한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주 태도가 몸으로 뭐 대답하시고 예, 민에 짜증도 안 내고 아주 열정적이고 진짜네 다니면서 이렇게 태도 좋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김양숙은 소위는 질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중이와 조이는 상고 결합해 치료해야만이 가장 좋은 봉쇄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对所有的不管是老人也好边缘地区的还有贫困的这样的患者我们都会认真的对他进行特殊的个体化的一个诊疗服务让患者能达到最大的一个满意的一个疗效 의료업종에 종사한 30여 내 김양숙은 의료일선에서 인민구 중에 건강사업을 위해 묵묵히 기여하는 실제 행동으로 백의천사 귀향곡을 펼치면서 수많은 영예 칭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他用一个自己的过瘾的技术细致的检查给他诊断他的这个中药治疗的治疗呢最廉洁的优质的传统的治疗方法给患者带了一个福音 유기별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용정시 동승용진 용봉수무 농장에서는 올해 고학적인 조치로 노원 개답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층은 대흥구진 화신촌의 논벌입니다. 한켠에서 대형 굴착기와 드락도로가 논 평정 작업으로 분주한데 다른 한켠에서는 기계화 모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용봉수무 농장에서는 올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격된 유기배를 생산하고자 물과 공기 오염이 없는 화신촌의 70헥타르 경작지를 도금맞고 논 개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에 이 산간 지구의 논도로 보면 그 개근 역사가 오라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적어도 3, 400년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산간 지구는 100년 다 안에 있죠. 그래서 그 토양 본신에 유기질이 많고 그래서 그 토양의 잠재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올해 농약 잔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땅 한 50cm 정도 미틀리지인가 파가지고 서리 예,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논두럭도 좀 높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좀 농약 잔류가 많이 없어지겠죠. 논 평정 작업을 마친 후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논물 온도입니다. 대흥구진 림산작업소와 빈접한 이곳에서 산골짜기로부터 흘러내린 강물은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모살이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에 용봉 전문 농장에서는 저수지를 전문 건설하고 강물을 축적해 수온을 높인 후 논에 대고 있습니다. 또한 몇십 헥타르 논마다 3,000평방미터 면적의 50cm 깊이로 저수못을 건설하고 논물 온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논 평정 작업의 영향으로 올 모내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용봉 전문 농장에서는 자치로 연구 개발한 유기농법 기술을 바탕으로 벼 종자 선택부터 후기 전간 관리까지 모두 고학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일본 종자 그 상구칠이라고 이것이면서 이게 좀 오래전에 일본의 북해도 종자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좀 많이 나사지고 그다음 후반기 들어서 목초액을 채갖고 좀 더 생장이 그 촉진시킬 예사입니다. 2017년 연결시 령활 취업 인원 사회보험 보조금 신청 사업이 일전 가동됐습니다. 취업 실업 등기증 혹은 취업 창급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사회보험 보조금을 향수받은 지 3년이 안 되는 연결시 취업 원조 대상은 올해 계속 사회보험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보험 보조금을 향수받은 적이 없는 취업 원조 대상은 올해부터 사회보험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은 졸업 후 2년 내에 그리고 도시에서 창업하는 농촌 노력 인원은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을 향수받을 수 있는데 기타 개체 공삼호는 정규 취업으로 간주하기에 더 이상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을 향수받을 수 없습니다. 符合条件的灵活就业人员按照其当年最低缴费基数的 50% 给予社会保险补贴，截止日期是 2017年 12月 31日。 우리나라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를 간소화하고 13%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취소하게 됩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연합으로 발표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간소화할 때 관한 정책 통지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4개 등급으로부터 17%, 11%, 6%의 3개 등급으로 줄이고 13% 등급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인이 농산품, 수돗물, 난방, 석유, 액화가스 등 화물을 판매 혹은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세율은 13%로부터 11%로 줄게 됩니다.
간편 세수 계산 방법에 따라 3% 징수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전문영수증을 취득한 소규모 납세인은 부가가치세 전문영수증에 밝힌 금액의 11%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농산품 판매영수증 혹은 구입영수증을 수령한 납세인은 농산품 판매영수증 혹은 구입영수증에 밝힌 농산품 매입가와 11%의 통지율로 수입세 수액을 계산합니다. 现在呢，纳税人取得免税的农产品销售发票是不允许抵扣进项税额的。但是根据37号文件规定呢，从7月1号开始，向农民专业合作社等生产企业开具的免税的销售发票是可以作为进项税额抵扣凭证的。但同时呢，也需要注意，纳税人从批发、零售环节购进适用免税增值税的。 肉、禽、蛋、蔬菜等取得的普通发票，不得作为计算抵扣进项税额的凭证。 조 국가세무국에서는 수출 세금 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연성 환경 건설을 최적화해 수출 기업들의 많은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조 대외무역 수출량은 장기간 성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제품, 농산품, 복장, 소상품 등 다양한 화물들이 세계 각지 수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더욱 훌륭한 봉쇄를 제공하고자 주 국가세무국에서는 인터넷 등하기 편리한 세금 환급 모시기 의탁해 수출 세금 환급 업무 절차를 규범화하고 세금 처리 수속을 간소화했으며 심사 비준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로 세금 환급 처리 효율을 뚜렷이 제고했습니다. 那现在呢，就是我们加强这个远环境建设哈，各方面呢就是按照那个我们周局的这个要求呢，对这个分类管理哈，一二三四类企业呢，完成那个计时半截那个出口退税。 현재 우리 주는 무사료 세금 환급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은 인터넷으로 처리 신청만 하면 되며 환급된 세금은 직접 기업 계좌에 입금됩니다. 22번째 눈 건강 보호 이날을 맞으며 6일 안동현에서는 근시 예방을 주제로 한 선전 자선 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자료와 선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근시 초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근시에 관한 군중의 의문사항도 해답해 주었습니다. 现在的孩子们都是在很繁重的课业压力下去学习，到户外的工作时间很少，导致现在的青少年的近视发生率越来越高，已经高达了50%以上。为了我们下一代的健康，希望家长们都带着孩子到户外去活动，让孩子放松身心，保护视力。 연결시 조양천 유치원에서는 자체로 건설한 생태 남색 기지를 토대로 특색 교육 과정을 내와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을 열애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습관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 유치원의 남새 생태 기지입니다. 어린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남새를 심은 후 이름표를 남새 포교마다 남겨놓고 매일 중간 체조 시간이 끝나면 기지를 찾아 자람새를 관찰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어린이들은 기지에 풀을 뽑고 남새에 물을 줍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유치원들 안에 남새 생태 기지를 세우고 감자, 고추, 파, 도마도, 가지 등 13가지 남새들을 전원 13개 학급 어린이들이 직접 심고 가꾸게 하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매일 밥상에 오르는 남새가 어떻게 재배되고 노동의 결실이 어떠한가를 알도록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고추랑 감자랑 심어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通过这次活动，我知道农业伯伯种菜很辛苦，我以后不浪费粮食，还让孩子就是学会了如何那个配合别人完成一件事儿，然后种植活动就让孩子体验到了劳动的那个快乐，更增进了我们的亲子感情。然后感谢学校、幼儿园给我们提供这样难得的机会，让我跟孩子。 有一个美好的那个亲子共度时光。通过这样的种植活动呢，也可以让孩子改到很多孩子们，一来伸手饭来张口的坏习惯，可以让他们真正的体会到，只有付出才会有收获，以及，农民伯伯种地我们所吃的一切食物来之不易的这个道理。 본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유채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공 공정에 불과했으나 시종일관 제품 질과 신용을 첫자리 두는 기업 경영 방침을 견지한 데서 거듭 발전 이룩하면서 현재 부지 면적이 15,000평방미터이고 선진 생산 라인을 갖춘 명태 심층 가공 기지와 만여 평방미터 되는 건조 야적장을 갖추었습니다. 먹든 회사는 명태 계열 식품만 30여 개 개발했는데 올해인 한국 기업과 공급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奖杯奖牌呀，不是说空空穴来的，而是努力来了以后呢，嗯，对我们企业发展将来是真的有好处。韩国人来了也是来了几批韩国人，他们在全国都吧也是转了十来家。 最后落到咱们家，他就说了，他就说了一句话：“你们家能做的质量好，我就放心了。只要能把住质量关，货绝对不愁卖的。” 대기 환경지를 1층 개선하고 시공 현장 면모와 환경 위생을 보장하고자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책임소 체결, 순찰 제도 실시 등 방식으로 연결시 도시구역 내 건축 공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건축공지관리를 보면 시공현장에 대한 내부관리, 울타리관리, 시공출입구관리 및 먼지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계획검사대대는 연길시 40여 개 건축공지 책임자와 시공현장 대기오염방지사업 책임서를 체결하고 시공 전의 요구에 따라 울타리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한편 대상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지 출입구 노면을 단단하게 닦고 고압 물총이거나 자동 세척 설비를 설치해 시공 먼지와 우리 주 인삼 산업은 계속 발전 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업주도 지위가 뚜렷이 제고되고 제품 심층 가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좋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변 한미식품유한회사에서는 단일 내 제품 질을 첫자리에 놓고 브랜드화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 회사의 한미식품 브랜드는 길림성 명표 브랜드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전국 5일 노령모범인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조위 연구실 주임 김향숙은 백의천사의 직책을 시시각각 명기하고 시종 일터를 고수하면서 한 해 동안 환자 무려 만여 명을 진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 유치원에서는 자체로 건설한 생태 남색 기지를 토대로 특색 교육 과정을 내와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을 요래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습관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6월 1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16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우리 주 인삼산업은 계속발전 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업주도 지위가 뚜렷이 제고되고 제품 심층 가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좋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최근 내내 우리주는 길림성 인삼산업발전진흥의 유리한 길을 다잡고 인삼산업의 재배규범화, 품질표준화, 가공정밀화, 산업집약화 발전 방향을 뜻임없이 견지하면서 산업규모를 부단히 확대했습니다. 2015년 우리주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길림장백산 인삼국가지리표지제품 보호시범구로 선정됐고 지난해 말 전조 인삼산업생산액은 2011년보다 76.8% 상승한 44억 2천만 원으로 5년 내 연평균 상승률이 15.4%에 달했습니다. 인삼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기 위해 조당위와 조정부에서는 이를 주도산업으로 승격시키고 산업발전 전망계획을 제정했으며 인삼산업발전 지도기구를 성립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인삼산업발전 추진조례를 제정 발표해 인삼산업발전에 법률 담보를 제공했으며 조직 속 해당 부문에서는 대상 자금을 적극 쟁취하고 기지 건설, 기술 난관 공략, 신제품 개발과 기술 양성 등 관광고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부추감으로써 전조 인삼재배업의 안정된 발전을 추동했으며 인삼제품의 심층 가공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조 인삼 재배 면적은 3,500헥타르로서 전성 인삼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했고 전조 인삼 가공 기업이 300여 개로 발전했습니다. 그중 규모 이상 기업이 13개, 수삼 가공 능력이 2만 5천 톤입니다. 우리조 인삼 산업은 기술이 앞장서고 군체화, 규모화로 발전하며 제품이 다양화된 발전 추세도 보이고 있으며 인삼 심층 가공 제품은 이미 식품, 약품, 보건품, 화장품 4대 기업을 형성하고 제품의 차원이 부단히 승격되며 브랜드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9개 기업이 지리 표지 제품 인증을 획득했고 30여 가지 인삼 제품이 장백산 인삼 브랜드를 창출했습니다. 영정시 삼봉동천에 건설된 연변 대산물림 천연광천소 대상은 이미 두 갈래 PE 봉지 포장 광천소 생산 라인의 설치와 테스트 작업을 완수하고 7월에 정식 생산을 가동 공사를 완공하고 경관 녹화, 광장 조명 공사 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目前整个大德广场地上地下工程建设工期已经完成了是80%左右。 下一步就是说白了就是地上大德广场这一块主要的业务就是绿化，还有一个景观小品，包括量化这一块。量化现在也已经是完成50%了，还有一些剩余一些量化，完了下一步准备完成。预计大德整个地上广场这一块是应该是在8月末，应该是预计要全部交工。 연변 한미식품연회사에서는 단연 내 제품질을 첫자리 놓고 브랜드화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한미식품 브랜드는 길림성 명표 브랜드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연변 한미식품연회사 생산작업장입니다. 종업원들이 한창 명태 세척, 가공, 포장 작업에 분주히 돌아치고 있습니다. 제품질을 보장하고자 이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세척 방식에 세 절차 작업을 추가해 명태를 더욱 깨끗하고 깔끔하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在洗的过程当中呢，在原来的时候工人一天能洗到1吨到2吨，可是现在因为我们要求高了，把这个质量提升了，可是提升的同时就是数量降下来了。最大的心得吧，就是，只要质量上去了，不要光看眼前的。 제품질이 뚜렷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 효율도 제고됐습니다. 2007년 성립 당시 연변 한미식품연회사는 소규모 할 예정입니다. 연변 대산물림 천연 광천수 공장 생산 작업장입니다. 한 폐 또 한 폐의 음용수가 려과 자외선 살균 등 일련의 자동화 작업을 거쳐 육속 생산됩니다. 예전과 부동한 점이라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광천수는 병포장이 아니고 봉지포장이라는 점입니다. 目前这个两升包装的袋装水是咱们中国第一条生产线，这是咱们从日本引进的，和日本欧力西勒公司联合开发的，二升包皮袋装水生产线。它每小时可以生产2400袋水，一年可以创造产值。 大约1.5亿。 속에 따르면 PE 봉지 포장 광천수는 성숙된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연변 대산물림 천연 광천수 유한회사에서는 기회를 다잡고 용정시 삼봉동천의 광천수 자원을 바탕으로 총 투자가 3억 원에 달하는 PE 봉지 포장 광천수 대상을 건설했는데 이미 투자 도합 1억 4천만 원을 완성했습니다. 제품 판로에서 주로 국내 대중형 도시를 겨냥한 이 대상은 목전 두 갈래 PE 봉지 포장 광천수 생산 라인 외 한 갈래 병 포장 광천수 생산 라인도 설치와 테스트 작업에 들어갔으며 7월 초에 정식 생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기 공사는 하반년에 착공 건설될 전망입니다. 도나시 기차역 서쪽에 건설되는 대덕 생태 광장이 현재 건설이 순조로워 올해 10월 말에 준공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부지 면적이 15만 평방미터이고 투자가 약 6천만 원이 달하는 대덕 생태 광장 대상은 지난해 6월에 착공되는데 지금 이미 주최